오늘 오전 10시에 MIP 기도하는 엄마들 첫 기도회 강의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72명이 수강을 하실 터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신청하신 분들은 열심히 참여하셔서 자녀들을 위해 흘려야 할 기도와 땀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울 적에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부터 무디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무디가 과거에 교회 학교 교사가 하고 싶어 죽었는데 요즘 말로 스펙이 부족해가지고 교사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또 열정이 끓어넘치니까 교회에서 그럼 네가 혼자 전도해서 해봐라 그래도 엄청난 부흥을 이뤄가지고 나중에 무디 성경학교를 만들고 미국에 큰 부흥을 이끌었던 귀한 종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 전도에 열심히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학교를 하나 이번 주부터 12시 반에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학년을 초월하여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도해가지고 순수한 영혼들, 100% 안 믿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교회 오면 처음에 와서 뭘 모르니까 뒤섞여서 함께 예배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우리 무디 교회 학교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걔들을 1년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잘 양육해가지고 혼자 서기가 될 때 이제 교회 학교로 보내주는 그런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교회 학교가 이번에 시작이 됩니다. 제 마음 한편에 기대가 크고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이 어려운 코로나 와중에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학교 한 아이가 변화되면 이 민족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4층에 방송 예배실을 하나 하려고 남겨놓은 것이 있었는데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놨구나 싶어서 그 방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사탄이 굉장히 방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 또 전도하는 모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전도 우리가 기도하고 미리 조심하고 이만큼도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틈새를 주지 말고 우리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무디 교회 학교. 이름 좋지요? 내가 졌습니다. 잘난 척 하면 안 되는데, 무디 교회 학교. 주일마다 12시 반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전도한 아이들을 생명 걸고 양육해서 데려왔다가 차로, 또 차로도 데려다 줘야 되고, 또 눈치 봐가면서 코로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참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합니까? 기도부터 가면은 기도해야 돼요. 네. 자, 당연히 아시겠지. 우리 어릴 적에 동네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장례가 나면 어른들이 막걸리잔 기울이면서 한쪽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먹고 살만한데 죽었네. 그런 소리 들어보셨지요? 먹고 살만한데 고생 참 하더니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한데 갔어. 참 아깝다. 그 인생이 아깝다. 허무하다.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왜 먹고 살만한데 갔을까? 내 어린 마음에 고생만 하다 갔구나.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니까 긴장이 풀어져서 죽는 것 같아. 현역에 있을 때에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자식들 키워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아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이 있을 때는 피곤한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그것을 다 얻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시간이 남는데 어떻게 쓸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들은 은퇴하기 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내가 은퇴가 5년 남았구나, 3년 남았구나, 내년 이맘때 은퇴구나. 그래서 이제 은퇴를 맞이하면 내 인생의 이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고 또 어떤 꿈을 갖게 되시고. 그러므로 퇴직을 하더라도 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쭉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보게 됩니다. 이제 100세 시대거든요. 70이니 80이니 해도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해서 이 목숨이라는 게 내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완이 있으니까 어쨌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어야 되느냐. 주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제가 참 마음에 한편으로 섭섭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나 이제 그만하랍니다. 근데 객관적으로는 그만하실 만도 해요. 연세라든가 그동안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열심히 한평생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걸로 봐서는 능히 내려놓으셔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그분을 그 본인을 위해서는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왜 넘어졌을까요? 한때 크게 넘어지잖아요. 그건 뭐냐?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때 다윗은 인생의 절정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었고 존경을 받았고 그의 이름이 그 주변 변방에 그의 이름만 들쳐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 광야에서도 안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넘어질로 치면 광야에서 넘어졌어요. 더 많은 고통이 있었고 힘이 없었고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 다녔고. 그런데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은 다윗이 잘 버티더니 막상 궁궐에와 왕이 된 후에 다윗은 무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 목적의 상실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랬을까? 그걸 쓸 때 그의 인생은 목표가 나는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무너집니다. 처음에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던 솔로몬의 생애가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걸로 마감되고 말고 결국은 남북 이스라엘에 분리되는 단초를 제공하고 참으로 안타깝게 죽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면 이처럼 허망한 인생이 있을까?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받은 복을 차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왜 그럴까? 그는 들릴라의 품에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는 목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사, 그 어마어마한 힘, 그걸 가지고 당신의 조국을 위해 써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젊은 날에 아낌없이 써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힘을 낭비하고 말았어요. 과연 삼손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제가 서두에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옥중서신에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갇혔어요. 이거는 피상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내가 갇혔다. 내가 고생하고 있다. 내가 둘러싸여 있다. 꼼짝달싹 못한다. 그런 추상적인 비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에 유배되어 있어 감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 이쯤 되면 절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서 티모데 후서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거든요. 근데 옥중서신인지 몰라요. 빌립보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랍니다. 어찌 이럴 수 있지요? 어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서신서가 있을 수 있지요? 감옥에 있어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을 썼는데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그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풍부합니까?
감금되어 있는 인생이 뭐가 풍부하겠습니까? 나는 너희들로 공급해 준 걸로 말미암아 나는 풍부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옥에 갇혔으면 그 인생 끝난 겁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돌아가는 상황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혼자 있든 여러 사람과 있든 높아 있을든 낮아 있을든 그가 간간히 고백을 해요. 답답하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다. 풍랑도 만나봤고 강도도 만나봤고 외국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난도 당해봤고 우리 국민들 유대인들에게도 비방을 받아봤고 굶주려도 봤고 사자 위협도 당해봤고 강도의 위협도 당해봤다. 그런데 바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1절에도 말한다시피 내가 갇혀있는데 갇혀있는 이유가 분명하다. 나는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있다. 내가 이 갇혀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로마까지 왜 왔는가? 내가 그토록 바울이 로마 오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만은 꼭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유인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다 그렇죠.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3차 전도여행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기는 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에 갑니다. 그때는 바울도 아리송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기에 읽어보면 멜리데섬에 갇혀가지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기도 하고 근데 끝끝내 살아가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끝끝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뭐 인간이 뭐 어쩐다 저쩐다 막는 것 같지요. 방해되는 것 같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름길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뭐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휘어잡고 악을 사용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복음을 막고 있고 그런 것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거예요. 갈수록 복음의 역사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은혜 받고 변화됐고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있는데 말 다 했지요, 여러분. 로마가 무너졌는데 말 다 했지요. 우리가 그래서 의의 편에 서야 된다. 뭘 아는 사람은 그쪽에 줄 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어쩐다 저쩐다 그런 소리 코로나가 어쩐다 교회가 어쩐다 여러분 그건 사실은 우리가 지혜롭게 깨어있자 준비하자 그런 차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손에 안 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 잘생겼으면 돼요. 사실은 우리 영혼이 깨어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있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상황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7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내가 누구냐? 이방인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분명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몇 명이 왔는가? 몇 명 오느냐를 헤아리는 건 목표가 절대 아니에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5,000명이 될 것입니다. 비전 선포시. 그건 사실은 비전이 아니에요. 진짜 비전은 이런 것이에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교회는 100명의 선교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다니까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 선교사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00명이 모여도 선교사 10명을 못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것이에요. 집 한 채를 갖고 노년에 내가 노후를
남한테 뺏기지 않고 자식에게 선물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거는 내 욕망이에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비전이라니까요.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오늘 이 새벽에 새롭게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그게 뭐냐? 주님 안에서 꿈을 갖는 거.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거 해야겠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셔서 물러나지 말고 할렐루야.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자꾸 젊은 날에서 움직이는 건 고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물러나면 안 돼요. 물러나면. 그래서 저도 은퇴 안 하려고 그래요. 은퇴한다면서 교회는 언젠가 물러나지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은 사람은 바뀌어도 주님의 이름 방해받지 않으니까 언젠가 저보다 더 필요한 종이 나오면 언제든지 물러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목회는 안 할 망정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는 하게 될 거예요. 어디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갔다.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예요. 내 마음이 없는 소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의 눈을 떴는데 주님의 소중한 일에 눈을 떴는데 내가 그렇게 인생을 신실하게 살겠습니까? 어쨌든 후배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어쨌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잃어버린 양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서 내 인생과 내 힘과 내 모든 땀을 흘리고 싶지 그렇게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자꾸 움직여야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꿈을 발견해야 타락하지 않아요. 그냥 물러나서 이렇게 하면은 타락하고 무너지고 변질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비록 힘도 없고 예전 같지 않고 능력도 없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주님 안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뽑힘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얼마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뭐를 할 것인가? 너 뭐 하다 왔냐? 뭘 하기는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오늘 하루를 분주하게 돌아다니기는 돈이 안 써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는 분주하게 만들어서 번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자,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10절 보세요. 10절. 자, 시작.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주체는 하나님 하심이니 누가?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는 단어지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뭘 사용한다? 교회를 사용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어그러지고 더러운 것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이가 멋진 표현을 했는데 고대의 교부가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입이다. 참 맞는 말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통해서 뭐를 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뜻과 생각과 속마음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치해가는 방법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꾸짖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오신다는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입을 막아버리게 한다든지 헛된 소리를 하게 한다든지 이게 사단의 역사지요. 쓸데없는 소리 말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의 주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가 않아. 교만할 수가 없어. 섰다 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지거든요. 나는 됐어. 그러면 확 주저앉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물러나지만 나는 또 주님 안에서 뭔가를 할 거야. 이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 맥이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50대 맥이 풀려버려. 40대 맥이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어리석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갈렙이 그랬잖아요. 내가 80이다. 그러나 나는 강건하다. 그래가지고 갈렙에게 예우를 해주려고 그랬거든. 여호수아가 원로니까. 그런데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백발이 된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해버려요. 주님께서 나에게 꿈을 줬다. 광야에 있을 때 나는 이제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예. 나이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꿈이 분명하죠.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바울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낙담하지 않아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꿈이 없었으면 바울의 인생은 계속 물음표의 인생이에요. 왜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감옥에 왔지? 내가 하나님의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지? 바울이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인생이거든요. 매 맞죠? 두들겨 맞죠? 자기 병은 고쳐지지 않았죠?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 안 고쳐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환란, 핍박, 외로움, 마지막에 급기야 감옥까지 가게 돼. 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뜻이 있다. 육체의 가시도 뜻이 있다. 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화를 복으로 바꾸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아,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구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고난을 주셨을까?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사람이야. 비전을 딱 발견한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불신자의 집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셨을까? 그래서 나는 불신자의 마음을 알아. 불신자의 마음을 알아. 내가 과거에 아파봤어. 그래서 아픈 사이에 대한 기도가 남달라.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바울이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그 애틋함과 그 열정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바울이 나는 너희들을 위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아니 바울은 왜 저런데? 믿음 약한 사람은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이건 너희의 영광이야. 완전히 생각을 바꾸나. 여러분 시험에 왜 듭니까? 꿈이 없어서 시험 드는 거예요. 바쁜 사람은요 다른 일에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왜 와서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씁니까? 예, 교회에 와서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써요? 아무개가 어쩌다.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가 뭐 어쩐다. 기둥이 뭐 어쩐다.
물이 샌다. 물이 새서 어떡할 건데? 물이 샌 것이 왜 시험 들어, 당신한테? 맨날 교회 와서 사랑이 없니? 그거 등 따지고 배불러 서는 소리야. 사랑이 없어? 네가 사랑하면 돼. 사랑 없다고 핑계대지 마. 왜 여기는 일꾼이 이렇게 없는지 몰라. 네가 일꾼이 되면 돼.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일꾼이 없어? 네가 일꾼이 되면 돼. 왜 이 교회는 기도를 안 하는지 몰라. 너는 뭐하고 있는데? 너는 뭐하고 자빠졌는데? 왜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안 하는지 몰라? 너는 뭐하고 있는데? 새신자 안 하는 게 누구 탓인데?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소리라 이 말이죠. 부지런한 인생은 남의 죄에 남의 일에 간섭할 여유가 없어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내봅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비전을 발견해 봅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성령은요 새로우신 영에 새 영을 부어주시려니, 그 뭐냐, 뭔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하려면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지, 새로운 꿈이 있어야지. 예, 욕심이라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어느 작은 한 부분, 이름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 바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부흥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무디와 같은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짓겠습니까? 다 다윗처럼 이름을 떨치는 용맹한 군인이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를 받쳐주는 기도자가 될 수 있고, 그를 받쳐주는 무리가 될 수 있고, 그에게 힘이 돼주는 벗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40년을 모세의 시종으로 견뎌요. 왜냐? 그는 주님 안에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주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이 되었다고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탄이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감옥에도 보내고 죽음의 순간에까지에도 바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평생의 꿈을 주소서. 현역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일이 예전같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꿈을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주십시오. 다같이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권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가 없으며, 우리 모두가 유명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꿈은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진 우리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주님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가진 우리를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잡아뜨리며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꿈 있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인생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십시오. 지치지 않는 꿈을 주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비전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들을 부르는 그날까지 생명을 걸고 달려갈 일을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기를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하시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만드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꿈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키워내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확실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분명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선명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안에서 교만하거나 혹은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주님의 용사가 되고 일꾼이 되었으니 불평하거나 비교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꿈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흘리며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힘을 가졌을 때 꿈이 없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하되 꿈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여, 우리가 작지만 힘들지만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엄마들 경영합니다. 이번 주에 무디 교회 학교가 시작합니다.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꿈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지치지 않는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넘어지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꿈과 새 힘과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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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 안에서 꿈을 갖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물러나거나 주님 안에서 나태하거나 주님 안에서 쉬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향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